다른 혐의 인정하십니까? 보험금을 노리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?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얼굴 제대로 보여준 적 없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얼굴,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혜입니다. 그렇다면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?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았지만 심리적 지배, 즉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. 전혀 고개도 안 숙이고 반성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. 예전에 그 봤던 정보들이나 자료들인데 그거를 또 한번 듣다 보니까 가슴이 아픕니다. 네. 굴지의 대기업 연구원이었던 피해자는 버는 족족 이은혜에게 보내느라 전기세마저 밀리는 궁핍한 생활을 했고 수영도 할 줄 모르면서 4m 높이에서 3m 깊이 계곡으로 몸을 던졌습니다.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되기도 합니다. 이은혜에게 돈 더 주려 장기 매매까지 시도했던 이인데 장기 매매보단 물에 뛰어드는 게 덜 무섭지 않았을까. 하지만 법원은 추정하지 않죠. 피해자가 이은혜로 인해 힘들었다는 건 인정하지만 다이빙 권유를 거절하기도 해 자유의지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사가 검사 측에 물어봤다죠. 가스라이팅이 학술적 용어가 맞습니까? 네, 전혀 의아하지 않습니다. 존재하지도 않는 종교에 심취해 자녀를 학대하고 살해하게 한 일명 기계교 사건의 가해자는 불과 12년형을 선고받았고 혐의는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와 아동학대였습니다. 가스라이팅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입니다. 그때는 형들이 더 편했어요. 다른 형한테 가서 왜 그러냐고 동생이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챙겼어요. OBS가 만난 중학생 폭력 조직은 가스라이팅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했지만 피해자는 형들이 먼저 손 내밀어줘 고마웠다고 말했습니다. 아빠라 부르라며 10년간 제자를 성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교사, 7살 아이를 6년간 무당일 시키고 작두까지 타게 한 무속인, 낮에는 육아, 밤에는 성매매를 시킨 과거 직장 동료 부부, 계곡살인처럼 언론 많이 타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 최근 드러난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들입니다. 가스라이팅은 가족, 지인 등 가까운 관계에서 주로 발생해 은폐되기 쉽고 이 사건이 드러난 후엔 이미 심리적 지배가 완성된 후라 피해자 측에서 적극적 진술을 거부해 법적 처벌로 이어지기도 어렵습니다. 그 누군가의 삶이 처참히 무너지고 죽음에 이르러서야 세상에 드러나는데 그런데 가스라이팅 그 자체만으로는 범죄로 보기 힘들다. 우리 법 이대로 옳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요승 라스푸틴이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의 몰락의 원흉으로 꼽히듯이 최순실의 가스라이팅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제2, 제3의 이은혜가 우리 사이에 활개치고 다닐지 모를 일입니다.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인용하는 걸 보면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위중한 범죄인지 잘 아시는 듯합니다. 그렇다면 국회 입법 역량을 발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? 가스라이팅 법제화 논의를 촉구합니다. 이미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살인 도구가 된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. 앵커 포커스였습니다.